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인사 좀 더 성의 있게 못합니까? 안녕하세요. 아,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이번에 11형이랑 같이 새로 들어온 최세환이라고 합니다. 홍두판테라의 서브딜러로 들어온 최세환, 17살, 02년생. 네. 02년생. 뭐 그냥 핏덩이죠, 핏덩이. 아니에요? 다 컸습니까? 살만큼 살았죠. 아, 살만큼, 살만큼 살았어? 네. 17이? 네, 그러면은 홍두판테라에 들어오게 되셨는데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신기해요. 뭐가 신기해요? 홍두판테라가 신기해요. 아, 판테라의 모든 게 신기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다? 네. 그럼 나도 신기해? 네. 내가 왜 신기해? 형이요? 좀 신기해요. 왜 신기해요? 그냥 신기해요. 그냥 신기해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콘텐더스 도중에 훌륭하게 야! 욕하지 마! 빠져가지고 그지? 네. 선배라는 애가 네. 자, 루피 선수에게 한마디 하자면 루피 형이요? 루피 형 핫바 틀어줘서 뭐라 하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자 바보 키는데? 꼬마 형한테도 제가 뭐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콘텐더스 도중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네. 앞으로의 각오 뭐 각오요? 한마디 우승해야죠. 끝입니까? 네.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 파이팅.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 파이팅. 팬들 아 왜요? 아 그래 파이팅? 파이팅.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세븐틴에서 활동하고 있던 서브탱커 11이라고 합니다. 아, 11 선수? 이번에 홍두판테라에 들어오게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소감이요? 네. 소감은 딱히 없고요. 소감이 딱히 없어요? 소감 뭐가 있을까요? 소감이? 들어오게 돼서 어떤 기분? 어떤 생각인지 솔직히 다 좋을 줄 알았다 아니지 붙을 줄 알았다. 아 붙을 줄 아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예전부터 콩두 많이 유명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부터 들어오고 싶었던 팀인데 네 들어오게 돼서 네, 들어오게 돼서 기분이 좋아요? 네. 어때요? 들어오셨는데 네 생각보다 이렇다 저렇다 생각보다 이렇다 저렇다 네. 생각보다 형들도 착하고 그래가지고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한 것 같아요. 구성을 잘하고 있는데 8강부터 가는 걸로. 앞으로 뭐 마무리 인사라든가 팬분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아직까지는 아쉬운 경기 많이 보여드려서 팬분들한테 죄송하고 남은 경기 때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좋은 모습? 오케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